3부 강의할 걸 지금 대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임팩트하게 줄여서 답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몇 분의 질문을 받을 거니까 지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침 시간이 돼서 저희 집에 지금 아버님께서 좀 많이 편찮으셔갖고요. 이제 그 나중 이제 마무리 그걸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6.25 참전 용사라 호국원에 모시려고 해요. 근데 부모님 댁에서 가까운 곳과 가까운 곳은 좀 시간이 좀 걸려야지 그게 지금 이제 개장을 하고요. 아니 저기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라 돌아가시면 호국원에 모셔야 되는데 지금 형제질간에 두 가지 안이 나왔어요. 하나는 좀 멀리 집은 부모님 계신 지역에서 좀 멀리 있는 곳에 그냥 모시는 것과 하나는 친정 부모님 계시는 곳 집 근처에 그 호국원이 생겨요. 근데 몇 년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딴 데다가 이제 모셨다가 이장하면 어떠냐. 한번 호국원에 들어가면 이장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하니까 근처 가까운데 거기다 저기 모시면 어떨까 해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유공자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화장을 하셨습니까? 아직 돌아가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버님께서 병 중에 계신데 유공자라서 돌아가시면 그 국립공원이라든가 그리 국립현충원 묘지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는데 화장을 해서 바로 그리 들어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다른 데 모셨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게 좋으냐 이걸 물으신 거잖아요. 그죠? 친정 가까이에 이제 몇 년 있으면 그게 이제 개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엄마 댁 갔다가 거기 이제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국립 묘지가 다시 조성이 되니까 가까운 데 조성될 때까지 임시 다른 데 모셨다가 가까이 모시는 게 어떠냐 이걸 물은 거잖아요. 그죠? 이제 답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편리상 가까운 데 국립묘지 모시고 싶어서 임시 다른 데 모셨다가 나중에 가까운 데 국립묘지에 모시면 어떠냐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화장을 했을 때는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생장을 한다면 정말 명당자리를 봐서 잘 모시도록 하는 게 맞지만 화장을 해서 함에 모실 때는 우선 임시 방편으로 뭐 어디 가까운 근처나 산이나 뭐 아니면 밭이든 임시 모셨다가 나중에 현충원처럼 조성이 되면 그때 국립묘지에 모셔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할 일이 아니고 우선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을 잘해서 편리상 가까운 데 모시고 있다가 묘지가 조성이 되면 그때 다시 모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 마이카 시대이므로 크고 작은 그런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큰 사고가 아닌 아주 미비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보험금으로 인해서 좀 과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그 진상 조사를 하지 않고 천여만 원이라는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또 무조건 교통사고 환자라 하면은 그 병원 측에서 받아주는 그 병원의 관계자들의 그 심리와 보험회사와 또 그 가해자 측 저희 또 피해를 보게 그 피해자와의 어떤 그 관계성이 유지가 되며 저희는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보험에 대한 그 강의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다시 보시면 그게 또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또 오늘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 명료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경미한 사고가 났는데
보험금이 탐이 나가지고 아픈 척하고 꾀병을 부리고 이제 병원에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합니다. 그럼 병원 측에서도 꾀병인 거 50%는 다 알아요. 아는데도 자기들은 의무 조치만 하면 되고 병원비만 받으면 되고 또 꾀병을 부릴지라도 주사 몇 방 놔주고 며칠 입원하면 그 보험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입원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적당히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병원 며칠 입원하면 그 병원비와 일몰한 거 보상해주고 그리고 또 병원 쪽에서도 손해될 게 없으니까 그냥 즐겁게 받아주는 거예요. 꾀병인 거 알면서도 이런 형태로 지금 그 보험회사 측이나 병원 측이나 그 꾀병 부리는 측이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절대 바르지 못한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드렸는데 절대 아프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보험료 받고 싶어서 며칠 입원하고 꾀병을 부리게 되면 지금 보험료를 1,000만 원 받아서 쓸지라도 병원비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익 본 것처럼 자기가 생각할지라도 이건 절대 결과적으로는 득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는 보상을 받았으니까 기분 좋고 자기가 덕을 본 것처럼 또 한마디로 말하면 보상을 받아서 잘 쓰니까 나름대로 기분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겠지만은 그 대가를 반드시 자기가 또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불하느냐? 자기가 다른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든 자기가 가해자가 돼서 물어주는 꼴이 되고 합의 보는 일이 생기고 또 그게 아니면 다른 형태로라도 몸이 아파서 돈이 나갈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라 돈을 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결코 득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범퍼 살짝 스치거나 뭐 살짝 쿵 하고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범퍼만 깨졌어. 그러면 범퍼 깨진 보상 받고 병원에 가서 혹시나 문제가 있나 검사 받아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꾀병을 부리면서 억지로 보상금을 받으려 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다.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미션이 와서 어려워진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유튜브를 통해서 스승님의 강의를 잘 듣고 많은 깨우침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의 지금 딸이 고3 수험생인데요. 그 강의 중에서 수시, 정시, 사주에 따라서 그 판별하는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판별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스승님의 저기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내년 3월에나 그게 네 무슨 뜻인지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입시는 다가오고 아이를 위해서 상담은 하고 싶고 또 진로도 상담하고 싶고 또 이렇게 수시를 써야 될지 정시를 써야 될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사주를 보면 정제격인지 편제격인지 정관격인지 평관격인지 이런 거에 따라 진로라든가 수시 신청이냐 정시 신청이냐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지금 예약이 밀려가지고 지금 당장 상담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질문하신 거예요. 보니까 저 또한 이 대답 잘못하면 제가 있죠 굉장히 굉장히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한번 이에 대한 답을 드렸더니 전화가 막 많이 오면서 막 빨리빨리 하고 싶다고 막 손님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지금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한 1년 이상 2년 정도 기다리는 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급하게 상담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서 물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걸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이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예약 날짜에 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 해서
다음 주에 당장 오면 해준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인데 요 질문은 아마 유튜브에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명 정도는 제가 아침에 일찍 오는 분 한해서 여유 있게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급한 분들을 위해서 상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한테 약속을 못 하는 게 다행히 그날 사연이 많이 없는 분이 오시거나 정상적으로 상담 진행이 될 때는 한 명 내지 두 명까지 기다리는 분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날 막 사연 많은 분이 많이 오시거나 시간이 오래 지연되게 되면 한 명도 넣어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럼 우리 그 실무진, 우리 비서진이 입장이 난감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기다리면 봐준다고 해서 와서 기다렸는데 막 그날 사연 많은 분이 많이 오셔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막상 기다렸는데 못 봐드리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분이 가시면서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저 비서들이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해놓으면 자기들이 곤란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다고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침에 오셔서 기다릴 때 한 분 내지 두 분까지는 이렇게 여백이 있으면 제가 급한 분들 상담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면 이 시간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이것은 약속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기다리면 100% 해드린다 이 약속은 아니에요. 인연이 닿으면 또 그날 시간이 되면 봐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오면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각오하고 오셔야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자, 예, 저 스님께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번에도 또 질문하게 됐습니다. 좀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뭐 몇 군데가 지금 위험하긴 한데 특히 이란이 지금 올해 안에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나서 오일 쇼크 같은 게 일어나는지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5년에서 10년 안에 세계 화폐가 만들어질 것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면서 세계 화폐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금융 엘리트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통합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화폐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을런지 그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정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뉴스를 안 본 지가 한 달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국제정세에 대해서 내가 엄밀하게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거시적인 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란 사태가 여러 가지 위험수위에 있지만 금방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불협화음 정도로 겁을 주거나 약간씩 이렇게 충돌이 있거나 약간씩은 국지전처럼 뭐라 그럴까 압력을 넣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 그 어디 무슨 전쟁 그 이라크 전쟁처럼 살상 무기를 동원한다든가 이라크 전쟁처럼 큰 전쟁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세계 통합 화폐가 만들어지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당분간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후에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10년 안팎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건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